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BTC 마켓에 다양한 신규 코인을 선보이며 입출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연동 가능합니다. 신규 코인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 기반 STP의 STPT를 비롯해 스토리지 생태계를 지원하는 람다의 LAMB,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CPT,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EOS의 EOS 등입니다. 먼저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은 발행자가 전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STP 네트워크는 각국의 규제 통합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과 관할권 간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유권의 분산부터 보유기관, 투표와 같은 토큰 발행자 고유의 매개 변수를 허용하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ERC20 토큰을 발행해 스마트 계약에 포함된 규제 및 발급자 고유의 준수 요건을 토큰 수준에서 충족합니다. 특히 규제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면서 통합을 보장합니다. 즉 모든 유형의 자산을 각국 규제와 소유자 및 발행자 조건에 따른 규제 사항을 준수하면서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람다는 빠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을 내세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람다 체인과 람다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DAPP의 무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크로스체인 데이터 관리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멀티체인 데이터 협조 스토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람다 토큰은 네트워크 관리자, 채굴자,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참여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건강한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생태계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OS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수직, 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수백 개의 CPU 코어 또는 클러스터를 통해 계정, 인증, 데이터베이스, 비동기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줄링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과 수수료가 없으며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